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독주택 창호 중에서 틸트 앤턴 창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지금 안내가 나와 있죠? 환기, 잠금, 열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문입니다. 밑에 보시면 핸들이 보이실 겁니다. 손잡이인데요. 손잡이를 방향에 맞게 돌려서 열어주면 됩니다. 먼저 열림입니다. 자, 열림. 요렇게 만들어서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그럼 당기면 문이 요렇게 열리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이 통째로 이렇게 열리는 이런 방식이죠. 보통 아파트나 옛날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는 창문을 좌우로 여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틸트 앤턴 창호는 앞뒤로 이렇게 열고 닫고를 할수 있는 이런 형태의 창문입니다. 그 다음에 열 때는 이렇게 통째로 열지만 또 환기만 시키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방향을 위쪽으로 올려서 환기라고 되어 있는 걸 맞춰서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위로 갈수록 벌어지는 형태로 창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환기만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 환기만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좌우로 여는 창문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두어도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지만, 틸트 앤턴 창호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으면 자연히 앞으로 튀어나온 이런 공간이 생겨서 부피가 좀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한번 살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닫고 환기만 시키는 이런 형태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틈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이로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열어두어도 환기와 그리고 통풍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독일식 창호입니다. 그래서 독일식 창호는 거의 안쪽에 쓰이는 철물, 하드웨어라고 말하죠. 이 철물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창문과 그 창문 틀을 잡아주는 걸쇠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걸쇠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 걸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윗부분에도 이렇게 걸쇠가 보입니다. 여기 위에 걸쇠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걸쇠가 창문 틀에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말합니다. 그 창문 틀에 보이는 걸림쇠하고 맞춰지도록 이렇게 닫힙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걸쇠와 여기 창문 틀에 보이는 얘하고 이렇게 딱 맞춰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문을 올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위쪽으로, 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서 올라가면서 이 걸쇠하고 만나서 창문이 딱 정확하게 잠겨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환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창문을 틸트 앤턴 창호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일단 이 창호는 처음에 창호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실제 이 창호를 만들어서 집에 설치를 할때 설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그만큼 잘 해두어야지 창문에 단열성이나 기밀성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될 텐데요. 그만큼 창문을 시공을 할때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시는 요 걸쇠와 그리고 창문 틀에 보이는 요 걸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사이가 거의 빈틈이 없이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 핸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위로 이렇게 딱 올렸을 때저 안에 보이는 요 쇠하고 딱 정확하게 맞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설치를 할때 지금 보이시는 얘하고 얘 사이의 간격이 만약에 너무 이렇게 벌어지게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자연히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더라도 꽉안 맞물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히 소음이라든가 또 외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때 이런 점들이 잘 맞춰지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도 보이시겠지만 윗부분에도 이 걸쇠와 창문 틀에 보이는
스트라이커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빈틈이 거의 없도록 지금 보이시죠? 빈틈이 거의 없게 딱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제일 적합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하고 얘 사이가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역시나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도 잘 맞물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놓아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면서 창문을 잘 만들어 놓아도 설치를 잘못했을 때 그만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스템 창호가 창문 틀 사이에 넣는 것을 개스킷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개스킷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크게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창문 틀입니다. 창문 틀에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제일 바깥쪽에 보이는 첫 번째 개스킷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앞쪽으로 보이는 요렇게 보이는 게두 번째 개스킷입니다. 그 다음에 창문 틀에 보이시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개스킷입니다. 그래서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3중으로 개스킷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잘 결합이 되었을 때 그만큼 소음이라든지 또 혹은 외풍을 잘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틸트 앤턴 창호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닫아서 위로 올리면 환기도 시킬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소음의 정도 차이를 아마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문을 닫고 완전히 잠금으로 했을 때는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문을 보통 우리는 틸트 앤턴 창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틸트 앤턴 창호를 설치를 했는데 실제 문을 열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없어서 비용을 좀 아끼고 그냥 환기만 시키겠다. 그러면 틸트만 되어 있는 그런 창문을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한번 사용을 해보았을 때도 틸트만 해놓아도 통풍도 충분히 잘 되어서 굳이 틸트 앤턴 창호를 비싼 돈 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